우리 갈배부의 왕 임재범. 아 어제 고기 레이바네들이랑 갈배부 했거든? 내가 이겼어. 그랬더니 걔들도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살아가면서 그냥 무조건 늦게 됐대 내가. 어? 무조건 늦게 됐대. 어? 아 그래서 한 번 더 이뤘는데 내가 졌어. 아 진짜 주먹 낼 거라 생각했는데 감이 됐더니 져 있더라고 눈 떠보니까. 선생님 감이도 최강감이라서 사실 다 잘라낼 수 있거든 진짜. 아 근데 내가 특별히 안 잘랐어 진짜. 아 일단 얘들아 시작하자. 여러분들 이거 삼각함수가 이게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있는 단원이야. 이 단원이 되게 재밌는데 애들은 좀 많이 어려워해. 근데 쉬워하는 애들도 있어. 엄청 쉽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 좀 대단한 별로 좀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서. 그러니까 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각을 정의할 거야. 각. 근데 여러분들 너희들 각에 대해서 이거 언제 배우지? 중1 때 막 배우고 하는 거 알지? 아니 초딩 때도 배우잖아 각에 대한 거. 근데 이거 왜 또 배울까? 재범아 왜 또 배워야 돼 이거? 우리 각 모르는 거 아니잖아. 왜 또 배워? 잘 생각 안 해봤어? 한번? 호정아 왜 또 배워야 돼? 각을? 우리가? 알잖아 막 180도 30도 이런 거 다 나타낼 줄 알잖아. 이거 왜 배우지? 그치. 잘 애매할 수가 있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각은 있잖아. 그냥 각이 아니라 얘들아. 내가 이거 맨날 얘기하지 않나? 여러분들 중학생 때 우리가 배웠던 도형이랑 고등학생 때 배우는 도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했어? 재범아, 슬아 뭐라고 했지? 우리 도형의 방정식 할 때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잖아. 우리 중학생 때 뭐 원 같은 거 배우지. 삼각형, 사각형 다 배우잖아. 근데 우리 고등학교 가가지고 삼각형에 대한 것들 또는 원에 대한 것들 뭐 방정식 하면서 또 막 외심 같은 거, 내심 같은 거 막 직선의 방정식이랑 연관지어서 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랑 연관지어서 다시 배우잖아. 그거 왜 다시 배워야 돼? 왜 다시 배우지?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뭐가 제일 큰 차이야, 서진아?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 알 거 아니야. 애매할지 모르겠지? 우리가 그 이번부터 하자, 얘들아.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이제 도형 있잖아, 도형. 도형들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생 때 배웠던 도형들을 다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 도형을 전부 다 좌표 평면에다가 올리고 싶은 거야. 모든 도형을 전부 다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들 있지. 전부 다 좌표 평면에 올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 배우잖아. 삼각비 배웠었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하니 삼각비? 그냥 삼각형 아무거나 그려놓고서 넓이 구하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잖아. 맞아? 그걸 우리가 이제 어디서 할 거라고? 좌표 평면에서 할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맨날 배워왔던 이 각이라는 친구도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서 각을 어떻게 재는지 일단은 그거를 기준을 잡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이걸 각이라고 하자 하고 배우는 거야. 가장 첫 시간에. 자 그래서 일단은 좌표 평면에 올린다고 하니 우리가 X축이랑 일단 Y축을 처음에 그릴 거고 그 다음에 X축, Y축 떠나서 우선은 이 얘기를 또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각을 재려면은 기준이 되는 선 하나가 필요해. 그치? 네. 이 선으로부터 얼마큼 벌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 각이라는 게. 그쵸?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선을 보고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한다. 시초선. 근데 문제에서 별말 없으면은 시초선은 무조건 X축이 될 거야. 얘가 시초선이 될 거야. 그리고 X축이 시초선이 아닌 문제는 없어. 알겠니? 한 문제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만들지 않아.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 이 시초선으로부터 적당하게 이제 각도가 뭐 세타만큼 벌어져 있다고 하자. 오케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얘는 사실 내가 직선처럼 그렸지만 엄밀하게 그리면 반직선으로 그려야 돼. 이렇게. 이 반직선을 보고 우리는 동경이라고 그럴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어. 그때 이 시초선으로부터 이 동경까지 벌어져 있는 이 각도 있지. 이 각을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서 적용을 시켜서 얘를 좌표 평면에서 정의된 각이라고 할 거야. 뭔 얘기냐면은 야 그러면 여기는 어디일 것 같냐? 별말 없으면은. 이 시초선과 동경이 만나는 여기 어디일 것 같아? 원점일 것 같지? 맞아 너네가 생각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때 여기를 이제 우리가 각이라고 할 거야. 그때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각도를 잴 때 있잖아 얘들아. 만약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보자. 30도라고 할까 우리가 30도? 30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반대로서부터 이렇게 재면은 이건 몇 도야 또? 330도라고 잴 수 있는 거 맞지? 네.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기준이 필요해. 기준이. 그러니까 30도라고도 할 수 있고 330도로도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기준을 줄 거냐면은 항상 얘들아 이 수학에서는 적어도 수학에서는 모든 기준은 반시계 방향으로 기준이 돼 있어. 모든 게 다 그래. 우리가 사분면 같은 것도 알지?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세잖아. 1, 2, 3, 4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각이라는 것도 반시계 방향으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 있지? 얘를 우리는 플러스 30도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30도. 얘를 양의 방향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잰 거 있지? 이거. 이 친구는 무슨 방향이라고 할까 우리가?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리고 330도라고 안 하고 마이너스 330도라고 부를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거야. 똑같은 걸 한번 더 해볼까? 만약에 또 X축, Y축이 있어? 쓰진 않을게. 그 다음에 뭐 적당히 또 동경이 있어. 얘도 뭐 마찬가지로 30도로 잡아보자. 근데 내가 이럴 수 있는 거나 내가 이만큼 가면은 30도가 맞긴 맞아. 근데 한 바퀴를 돌아. 그 다음 다시 30도 간 거야. 그러니까 이 동경이 나타나는 게 30도일 수도 있는데 한 바퀴를 더 돌아가지고 390도라고 얘기를 해도 이 동경의 위치는 똑같단 말이야. 맞아? 이 노란색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30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면은 390도가 될 수도 있고 아까처럼 마이너스 330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근데 결국에 우리가 이 30도를 기준으로 이 친구들이 몇 도씩 차이 나는 거야 전부 다? 몇 도가 차이 나지? 360도 차이 나는 거 맞아? 360도? 얘에다가 360도를 더하면은 또 얘에다가 360도를 더하면은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또 360도를 더해가지고 내가 뭐 750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 맞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동경 있지? 30도만 딱 벌어져 있는 이 동경. 이 동경을 보고 우리가 얘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얘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얘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얘라고도 말할 수 없으니까 얘를 한꺼번에 얘기해주면 돼.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3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여기서 n은 정수야. 이게 무슨 말이야? 30도로부터 n이 만약에 1이야 그럼 한 바퀴 더 돈 거지. n이 2야 그럼 두 바퀴 더 간 거지. 3이면 세 바퀴 더 간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은 이 30도로부터 얼만큼?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돈 거고 그게 지금 얘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 2였으면은 30도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 두 바퀴 더 간 거고.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적어주는 거.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일반화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얘기해.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는 항상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돼. 다시 한번.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는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돼. 이렇게 30도를 갖고 있는 동경을 보고 30도야 하면 무조건 틀린 거야. 알겠어? 무조건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한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일반각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은 얘를 통해서 우리가 사분면의 각도를 정의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좌표 평면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1사분면 있지? 1사분면. 이 1사분면이 나타내는 각도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여기 X축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만큼. 그럼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얘들아 1사분면은 우리가 얘를 0도에서부터 90도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니? 대신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만약에 세타가 0도면 X축이랑 일치하는 거고 90도면 Y축이랑 일치하는 건데 축은 사분면에 포함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쵸? 근데 우리는 좌표 평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각도를 동경으로 나타낸다 그랬잖아, 각을. 그러면 사분면에 있는 각도 마찬가지로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돼.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15도다. 15도. 얘들아 15도는 1사분면에 포함되는 거 맞니?
그럼 얘는 어때? 375도. 얘는 몇 사분면에 포함돼? 15도로부터 한 바퀴 더 돌아가는 거니까 얘도 여전히 1사분면인 거 맞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계속 배우는 각이라는 건 동경이 나타내는 거고,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일반각으로 나타내기로 한 거였으니까 우리가 사분면에서 나타나는 이 각도들도 다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돼. 그래서 영도라고 하지 않고 보통 이 뒤에다가 360도 곱하기 n만 더해주면 된다. 360도 곱하기 n. 여기서 꼭 n은 정수. 그리고 이거 일반각 쓸 때 이거 안 써가지고 1점씩 감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얘도 조심해. 알겠어? 그냥 너네가 n은 정수라는 말 없이 이렇게 써버리면은 맞죠? n이 뭐 유리수인지 뭐 무리수인지 뭐 어떻게 알아 쌤들이. 그쵸? 그러니까 이거 꼭 적어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럼 이사분면 있지. 이사분면은 그러면은 90도부터 180도까지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360도 곱하기 얘는 더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것만 이제 또 하나만 정리하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440도 있지. 440도. 얘를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내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 일반각의 형태로. 뭔 얘기냐면 얘를 내가 알파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 형태로 나타내라고 하거든? 근데 보통 이렇게 바꿀 때 우리가 얘 있잖아. 얘 360도에다가 80도 더 더한 거니까 내가 얘를 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래도 상관없지. 얘를 맞아? 얘를 만약에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여기 80도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720 한 얼마 정도 되나? 마이너스 280 정도. 아, 200 얼마 정도 되는 거지? 280? 이 정도 되는 거 맞나? 그쵸?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80에서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해봐. 이래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야.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여기는 0도에서 360도 사이 있지. 역으로 나타낸다? 알겠어? 보통은 그래. 근데 문제에서 별말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데 대부분 문제들은 여기 범위를 잘 줄 거야. 이 범위 내에서 나타내라고. 알겠죠? 좋아. 얘들아, 문제를 한번 좀 볼까? 이를테면 예제 1번 같은 거. 다음 각의 크기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즉 일반각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야. 그치? 일반각 형태로 나타냈을 때 알파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 아, 너네가 한번 지금 해볼래? 예제 1번만? 한 1분 줄, 한 2분 줄게. 예제 1번만 한번 해봐봐. 방금 한 대로.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도 칠판에다 그냥 강의 없이 풀고 있을게. 알겠어?
했어? 연지야, 잘했어? 네. 잘했어? 네. 예림아, 풀만 했어? 어땠어? 잘됐어? 얘들아, 이거 뭐 같이 한번 볼까? 얘들아, 이거 다 몇 번이니? 얘인가? 400번? 얘가 정답인가? 4번? 맞죠? 다른 거 다 이렇게 잘 바꿨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0도 같은 거 항상 이제 이거 일반각으로 바꿔줄 때 좀 뭐라 해야 되지? 360도 단위가 되는 애들은 미리미리 좀 떼내야 돼. 그걸 좀 잘 익히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0도 같은 경우는 얘를 내가 처음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140도 이렇게 해서 얘를 떼낼 수 있는 거 맞지? 어차피 일반각으로 나타낼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40도를 그냥 갖다 쓰면 안 돼. 이거 더하기 360도 곱하기 얘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난 얘를 지금 0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 각도로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를 이제 또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여기다 적어놓은 것처럼 220도를 더해서 만든 거라 생각하고 그 중에서 얘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 맞나? 어차피 얘는 360도 곱하기 얘네 포함되는 애잖아. 이런 애들은 원래 다. 그치? 그래서 뭐 같은 방법으로 다 바꿔주면은 4번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 4배. 그쵸? 그 다음에 예제 2번도 한번 살짝 볼까?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세타가 1사분면 각도래. 그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골라라. 그때 여러분들 세타가 1사분면 각도라고 해서 얘를 그냥 단순하게 0도부터 90도? 그러니까 3분의 세타는 그러면 뭐 30도부터 그냥 0도? 해서 1사분면 이렇게 쓰면 망하는 거라고. 맞지? 왜냐면 1사분면을 나타내는 각도 자체가 0도가 아니라 사실은 0도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일반각 형태인 360도 곱하기 n 있잖아. 이 친구가 더 붙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 상태에서 3으로 나눠주면은 여기 더하기 뒤에 얼마가 붙어? 12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12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정수를 넣어보면 돼. 제일 만만한 건 0이죠? 0 넣어주면 0도부터 30도. n이 1일 때. n이 1이면 120도부터 150도. n이 만약에 2야. n이 2면 240도부터 여기도 또 30도 더해주는 거니까. 그쵸? n이 만약에 3이다? 얘들아, n이 3이면은 3 집어넣으면 여기가 몇 도야 이제? 이거 4야 얘들아. 360도부터 390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뒤로 할 필요 없는 거 맞아? 왜냐면 우리는 몇 사분면에 있는지만 볼 건데 생각해보면 얘들아 얘는 1사분면이죠. 얘는 몇 사분면? 2사분면이네. 얘는 3사분면이네. 근데 이 친구 있잖아, 이 친구. 얘는 다시 첫 번째랑 사실 똑같은 거지. 왜냐면 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나 360도가 나타내는 동경은 똑같잖아. 마찬가지로 3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나 390도가 나타내는 동경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120도 곱하기 n이니까 세 번에 한 번씩 반복될 거잖아. 360도마다 한 번씩.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이거 세 개만 봐주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 쌤 여기 n이 정수인데 왜 0부터 집어넣냐? 나는 뭐 한 마이너스 1부터 집어넣고 싶다. 괜찮아. 마이너스 1부터 넣어도 돼. 알겠어? 근데 굳이 뭐 복잡하게 풀 필요는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0부터 집어넣는 학생들이 많긴 하겠지. 그쵸? 어쨌건 2번은 1, 2, 3차분면이 정답이야. 연습 1, 2는 이따가 해결합시다. 알겠죠? 다음 39페이지에 있는 소독법을 다시 보는데 소독법도 좀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 얘들아, 너희들 방금 배운 그 각 있잖아. 그거 뒤에 있는 개념들을 이해하는 도구 정도로밖에 안 쓰고 진짜 우리가 실전에서 계속 쓰는 거는 얘야, 호도법. 이게 진짜 중요해, 이거. 호도법은 또 왜 배우냐면은 얘는 또 특별한 기능이 있어. 너희들 혹시 그거 알아? 한번 옛날 거 한번 가지고 와볼까? 아마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억할 수도 있어. 중학교 3학년 이때 삼각비 배울 때 너희들 그거 아니? 사인, 그 코사인, 탄젠트, 그 그래프 그리는 거 알아? 이게 뭐 90도까지 해가지고 막 사인 그래프는 막 90도일 때 이렇게 올라가고 코사인 그래프는 90도까지 감소하고 둘이 만나는 곳 여기 45도고 뭐 탄젠트는 뭐 이렇게 1까지 막 쭉 올라가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사인은 언제부터 증가한다 뭐 감소한다 언제랑 언제는 뭐 코사인이 크다 사인이 크다 막 이런 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해 이거 삼각비 할 때 근데 여기서 정말 뭐 가르칠 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망한 거야 그냥 틀렸어 무조건 틀렸어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나타내는 이 x축에다가 얘들아 이 각도를 적을 수가 없어 이 각도를 적을 수가 없어 왜냐면 생각해봐 여러분들 실수 있지 실수 세상에 있는 모든 실수는 3분법에 의해서 3분법이 뭔지 알아? 모를 수 있어 3분법이 그거야 어떤 실수 두 개를 가지고 왔을 때 누가 크거나 같거나 작다고 대수 비교할 수 있는 거 있지 이걸 보고 3분법이라고 해, 실수의 3분법.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나타낼 때 A가 있고 B에 있어, B가 이렇게 있어? 오른쪽에 적은 숫자가 무조건 어떤 상태지? A보다? 큰 거지. 그치, 이건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45도가 있고 여기 90도가 있어. 그럼 1은 어디 있어, 숫자 1? 숫자 1은 어디 있어, 호중아? 어디 있어야 돼? 얘는 45도야, 얘는 90도. 아 물론